함께 하시겠습니다. 2022 K3리그 파이널 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청주FC의 30라운드 경기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네, 현재 창원 종합운동장의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창원의 날씨 굉장히 좋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에 앞서서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에스코트 키즈들과 함께 국민 의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양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현재 창원시청 축구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54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 창원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청주FC는 현재 승점 30점,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주FC 같은 경우는 이 K3리그에서 맞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쟁취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싸워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 지금 K3리그의 우승컵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 창원시청 축구단, 네, 마침 이제 창원의 홈구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VIP분들께서 찾아주셨고요. 네, 최경동 감독이 이끄는 창원시청 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이용, 김주헌,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지원, 한승환, 진세민, 이강욱, 루안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이 부상으로 빠졌던 태현찬 선수는 일단은 후보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최상현 감독이 이끄는 청주FC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 골키퍼, 송명근, 이민형, 조익성, 이정택, 권승철, 한승욱, 손민호, 이승혁, 김재형, 김원준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청주FC 같은 경우는 이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송명근 선수, 김원준 선수, 조익성 선수가 정말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리그 시즌 마지막 90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과 검은색 유니폼의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청만 이용 선수 터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왼쪽 여기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진 못했습니다. 권승철, 지금 청주FC의 권승철 선수 왼쪽 왼팔 왼손 쪽에 이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이 시즌을 진행하면서 참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선수들 끝까지 이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지만 임팩트가 좋진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권승철 그 사이를 임채훈 골키퍼가 나오면서 방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FC 이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경기에 나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 보겠습니다. 이재건 오른발로 반대편 머리까지 맞춰봤지만 아 지금은 헤더가 뜨고 말았습니다. 창원시청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루안 선수가 12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태현찬 선수는 9골 쪽으로 연결.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선 넘어서 이번엔 청주FC. 오른발 그대로!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청주FC의 이승엽. 이승엽 선수가 무조건 2022 K3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지거라 그리고 오른발 강력하게 지금 이번 오늘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윤석 이 바운드를 제대로 맞춰서 임팩트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신민 골키퍼의 이 정중앙을 향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 놓고 저렇게 공격을 나갈 수가 있고요. 오른발로 한 번에 머리까지 맞췄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청주FC의 수비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윤석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아 그리고 루안 선수와 방금은 송명근 선수였는데요. 안면 쪽을 지금 맞은 것 같습니다. 안면 쪽에 충돌이 있었고
뒤쪽 오른발로 다시 한번 떨궈졌지만 떼골떼골 구르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여기였죠. 이강우 선수가 머리까지 맞춰봤지만 방금은 임팩트 방향 공간이 열렸습니다. 김원준 박스 왼쪽 김원준 청주FC 왼발로 그대로 여기서 수비의 헤더 다시 한번 김원준 왼쪽 왼발로 김주헌의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청주FC의 코너킥. 오늘 이 주심의 성향이 웬만해서는 휘슬을 잘 불지 않습니다. 선수들 이 점을 잘 참고해서 경기에 임해줘야겠고요. 방금도 청주FC의 선수가 왼쪽에서 김원주 선수에게 이 공간을 열어주는 패스를 줬거든요. 많습니다. 아웃넘버 그대로 들어갑니다. 왼쪽 권승철 오른발로 하지만 임채훈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잡아냈습니다. 청주FC도 헤더로 박스 쪽 세 명의 선수가 충돌이 있었고요. 다행히 큰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반대편을 바라봤고 머리까지 한지원 선수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무한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공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트래핑이 살짝 길었습니다.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대로 앞쪽 그대로 오른발 들어갔어. 원더골 중거리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창원시청 축구단 최명희 선수 강력한 오른발로 청주FC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장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우승으로의 한 발자국을 더 다가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창원시청 축구단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와 방금 장면은 정말 중거리 원더골이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최명희 선수의 공간이 났고요.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였는데 와 지금은 신민 골키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운드를 그대로 맞추면서 이 반대편 포스트를 향하는 최명희의 중거리 원더골.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이제 전반 추가 시간 거의 다 흘렀고요. 여기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오른발 그대로 나갑니다. 네 마지막 이 슈팅 진세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을 마지막으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과 청주FC의 전반전 1대0의 스코어로 창원시청 축구단이 조금 더 우승컵을 향해서 다가가게 됐습니다. 과연 후반전에는 어떠한 양상이 펼쳐질지 현재 파주시민 축구단은 1대0 역시나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청 축구단이 파주시민 축구단과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우승을 확정 짓게 됩니다. 네, 저희는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요를 끝냈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 리그 마지막 45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청주FC,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과 검은색 유니폼의 휘성. 한번 접었고요. 그대로 오른발 반대편. 임채훈 골키퍼가 안전하게 먼저 잡아냈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반대편. 머리까지 맞춰봤지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이강욱 선수가 있었고요. 최명희 선수 오늘
원더 중거리 오른발 슈팅에 오른발 골의 주인공 최명희 선수가 이번엔 크로스를 올려봤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박스 안쪽. 아 여기서 청주FC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멀리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루안 선수가 이 공을 따냈습니다. 루안 한 명의 수비 박스 쪽까지 루안 스텝오버 오른발 슈팅. 선수가 송명근 선수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와 정말 루안 선수의 이런 공중볼에 따내는 능력 정말 지금 어깨를 먼저 넣고서 그대로 공을 따내왔고요. 앞쪽에 송명근 선수 1대1 찬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흔들어준 다음에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송명근 선수 정말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한승환이 오른쪽 오윤석 그리고 태현찬 진세민 다시 한번 태현찬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머리까지 맞춰봤는데 아 지금 왼쪽에서 송명근 선수가 끝까지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태현찬에게 공간이 났고요. 그리고 아 지금 앞쪽에서 막았네요. 송명근 왼쪽으로 연결 이재권 두 명의 수비 왼발로 반대편 그리고 오른발 태현찬의 오른발. 지금 창원시청 축구단이 이제 후반전 들어서 공격이 굉장히 매서워졌습니다. 이제 몸이 다 풀린 걸까요? 아, 이 패스가 루안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태현찬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하지만 청주FC의 수비가 일단은 데닐손까지 연결이 됐고 뒤쪽에 김재형 왼발 슈팅. 김재형의 왼발 슈팅. 하지만 임팩트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 데닐손 선수가 들어오는 김재형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넣어줬고요. 선수 사이 공간이 난 것을 보고서 오른쪽 공간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지금은 윗구멍을 때렸습니다. 뒤쪽에서 달려들어온 진세민 임팩트가 살짝 제대로 맞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은 이 청주FC의 정진호 골키퍼 정진호 골키퍼와 골대 사이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오른발 하지만 루안 선수 그리고 오른발 슈팅 높게 뜬 볼 임채훈 골키퍼 안전하게 막아냈습니다. 방금 청주FC의 김재영 선수 방금 위치는 이 최명희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던 그 위치였거든요. 역시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이 루안 선수가 수비까지 잘해줬습니다.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루안의 오른발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발 하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지금은 4명의 선수가 공의 주변에 있었거든요. 약간은 싱겁게 이 찬스가 끝이 났습니다. 이 벽을 뚫진 못했고요. 세컨볼 그대로 슈팅까지 이어가 봤지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진 태현찬 오른발 그대로 정진욱의 펀칭. 정진욱이 안전하게 볼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태현찬의 오른발 그대로 골문을 향했는데 정진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80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현재 스코어는 1대0. 창원시청 축구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헤더! 막았습니다. 날카로운 헤더. 와 방금은 김재영 선수 이 제대로 모았다가 한 번에 터뜨렸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손민우의 크로스 그리고 김재영의 헤더. 임채훈 선수의 멋진 선방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이승엽 그대로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청주FC. 이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한 차례 올려봤는데 살짝 길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파주시민축구단의 이 팬분들 이제 남은 정규시간 1분 카운트다운 들어갔고요. 그리고 루안이 왼발 들어갔어. 창원시청축구단 우승컵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루안의 두 번째 골, 완벽한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2대0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후반 89분 루안 선수의 엄청난 골이 터졌습니다. 네, 루안 선수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는 루안 역시 창원의 해결사. 아, 여기서 왼발로 정진욱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박스 쪽에서의 좋은 움직임,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올 시즌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이 경기에서 당점을 찍으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0. 이제 추가 시간만 지나면 우승컵은 창원시청 축구단에고 드디어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2022년 K3리그 우승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네, 이렇게 K3리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 창원시청 축구단이 청주FC를 2대0으로 이기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만약 지거나 패했다면 파주시민축구단에게 우승컵을 빼앗길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 창원시청 축구단 마지막 저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컵을 자신들의 손으로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네, 역시 오늘 경기 전반 막판, 후반 막판에 골이 들어가면서 스코어가 결정이 됐는데요. 최명희 선수의 정말 오랫동안 회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골이 들어갔고, 루안 선수의 후반 막판 이세기 골이 들어가면서 2대0의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창원시청 축구단 하면은 이 팀의 창단부터 2016년까지 함께했던 고 박말봉 감독, 그리고 원클럽맨 고 박재환 선수도 이 하늘에서 이 경기를 함께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창원시청 축구단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청주FC 같은 경우는 내년도 K2리그에 진출하게 됐는데 내년도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창원시청 축구단의 최경동 감독, 우승팀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